정부는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당정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경제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안정기조 회복해주고 주거 소매가와 공공요금 등 각계각층의 인상률 구유를 한자리 숫자 이내로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부 종합청사 19층에 마련한 정부 종합브리핑실에서는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에 관한 경제 7개 부처 장관 합동 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회견은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개방 기자회견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는 출입기자 외에 취재를 원하는 기자들에게도 개방해서 자유로운 보도 활동을 지원하므로 육공화국의 새로운 공보 방식이라고 참석자들이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 성장률 목표를 8%에서 7.5%로 낮추고 실질 수출 증가 목표는 8%에서 3.5%로 수출액은 700억 달러에서 680억 달러로 줄였으며 국제수지 흑자도 당초 95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낮추었습니다. 실업률은 2.7%에서 3%로 늘려잡고 통화 증가율은 하반기 중 17%를 유지해 18% 선에서 억제하며 물가는 당초 목표대로 5%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 아래 고임금 고물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단절하는 것을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임금 인상을 한자리 숫자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로자와 농민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지나친 욕구를 자제해 명목 소득보다는 실질 소득 증대를 추구하고 건전한 소비 생활을 통해서 사회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